내가 찬조 문화를 만들게. 내가 이제 그래. 내년 2년 후에는 내가 낼 때 내가 진짜 있는 데서 말할게. 나는 찬조 문화를 낼게. 대신 내년에 내가 그 뭐 하면 2년 전 것을 내가 먼저 내면 되잖아. 그 우리 그 상장 내년에 되니까 난 뭐 할 거야. 상장 되니까. 상장 되면 내가 무조건 내가 써. 상장 되면. 그래서 뭐냐면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우리가 좀 그래 좀 뭐 맛있는 거 먹고요 이런 것도 있어야지. 돈이 여유가 되면은 풍요로 좀 뭐는 내가 다른 데 해장을 맡아봤더니 나는 계속 내거든.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뭐 돈백 뭐 몇백 못 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했으면 좋겠고. 또 근데 또 그래도 누가 내더라도 그 사람 입장을 이해는 해줘야 됐어요. 여기서 뭐 30만 또 내라 하지 말고 100만원 내거나 200만원 내면 그걸로 정해줘야 돼. 너 왜 웃어? 계속 찍고 있고. 누가 여기 있었던 거? 오케이. 갈린 거야 이쪽 오줌을. 야 저런 자식이야. 와 참 무식한 놈 새끼들만.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서 한 사람도 안 아프고 우리가 에피소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. 따로 이제 보냈던 것도 근데 없었겠지. 없었던 거니까 서로 이제 무척 싸기로 했겠지. 참나. 우리가 나도 뭐 다른 친구들 되게 오래지만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근데 실제로 어떤 그 옛날에 과거 추억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친구들이 많이 세울 거야. 맞아, 세울 많이 나고. 많이 나고. 그래 너무 좋은 거야 그게. 그때는 어쩔 줄 몰라서.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나이에 얼마나 그 스토리가 된 거지. 그래서 하이도 간 사람. 나, 너, 정민이, 이거. 아니, 아니 이 가서 얘. 너 하이도 간 사람. 그럼. 덕현이가 we
하늘 구름, 하늘 구름 하모니카. 하모니카.